자, 시작합니다. 마운트 앤 블레이드 소드 마스터 모드 시작하도록 하죠. 바로 가죠. 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 집불도 없어요. 전쟁만 했죠. 탄나라랑. 오늘의 목적은 점점 안정화시키면서 영주도 굴복시키면서 방어도 하면서 땅 하나하나 뺏으면서 우리 누구였죠 이 친구들? 술탄들 해치우겠습니다. 어디야 지금 나? 알메라야? 포이든데 다 먹어줍니다. 지키는 게 먼저지. 수비가 먼저지. 자메이드 할마. 근데 이게 먹을 수가 없는 게 공성탑 너무 오래 걸려요. 우리 애들이 먹어줘야 되는데 먹을 생각 전혀 없는 것 같아 보면은. 되게 많다 병사. 알메라 가자. 보통 아무리 플레이어라도 병사수 차이가 나면은 꿀리기 마련인데 이건 그런 게 없네. 워낙 소모가 사기라서. 케르지트 대 베기오. 베기오가 우리나라랑 지금 학을 뗐어요. 뭐 덤벨 생각 전혀 안 하는데 나야 좋지. 난 좋지. 친하게 지내자고. 마지막으로 밀어줄게. 소마를 본 거죠. 바로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언덕에서 한번 본 거예요. 야, 얼마나 잘 싸우길래 안 뜨냐. 몇 명 잡았다고. 이리 와. 내꺼 하자. 내꺼 하자. 좋아. 이리 와. 아, 내 그래. 근데 얘네 왜 나왔을까요? 병사 별로 없는데. 왜 나온 거지? 아, 일단 가죠. 뭐, 지들 나왔는데 뭐 책임지겠지? 천천히 갑시다. 아, 난 마블 할 때 너무 편해. 너무 편해서 진짜 게임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잖아요. 마블이 처음에 어려운 이유가 워낙 이질적으로 플레이를 하니까. 다크소울 같은 것도 좀 조작감 이질적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좀 하다 보면은 좀 쉬워지고 그런 거. 마블은 플레이 방식이 조작감이라고 해서 플레이 방식이 좀 이질적이다 보니까 많이 헷갈리게 되는데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움직이면은 봐주는 게 없으니까. 이제 익숙해졌고 이제 즐길 줄 알게 됐고 마블을. 병사도 강해져서 내가 손 대지 않아도 다 이기죠. 마음 편히 구경하면서 노가리 까면서 너무 지금 힐링 게임이에요. 그래서 졸립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사람이 편하면 안 된다는 게 이해가 가요. 그래도 지금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아까 사실 아울라스트 하면서 머리 빠개지는 줄 알았는데 막 아 얼마나 스트레스인지 몰라. 길은 안 보이지, 맵은 어둡지, 영점과 가끔 나오지, 돌아버리는 줄 알았는데 아울라스트 DLC 엔딩 보고 스펠런키에서 또 암 걸리는 플레이 하다가 디지몬으로 다 복구를 했죠. 디지몬 짱이야. 다음에 이번에 생에 죽으면은 디지몬으로 태어나고 싶진 않고 디지몬 테이머로 태어나고 싶네요. 아, 왜 이렇게 내걸려? 왜 그래? 왜 이래 갑자기? 아, 왜 이래? 아, 프레임드라 왜 생기는 거야? 나 이해가 안 돼, 진짜. 아, 생길만 하구나. 생길만 하네. 생길만 하네요. 잠깐 돌아 있을게요. 멈추니까 게임이. 이게 내 컴퓨터에서 버벅이면은 재수 없으면 가다가 이게 밀려서 메모리가 밀려서 방송이 멈추거나 튕길 수가 있습니다. 버퍼링도 막 생기고. 그래서 그냥 피해 줄게요. 화려한 장면이지만 볼 수가 없네요. 야, 이게 뭔 참상이요. 어후. 이게 모든 마블이 5,60팔 넘어가면서 병력의 안정권에 들어섰잖아요. 이제 내가 하기에 따라 지지 않고 포로가 되더라도 약간 복구가 쉬운 그 정도 권에 들어오면은 보기가 좀 볼 목적이 없어지죠. 이 사람이 아 내가 하는 걸 보면서
뭐야 뭔지. 내 하는 거 보면서 막 스카림 같은 거는 모드 같은 거 있으면은 아 이런 모드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있네, 이런 모드도 있네, 별게 다 있네, 이런 식으로 한번 궁금하면은 들여다볼 수는 있는데, 나는 이제 뭐 모드를 깔고 시작을 한번 하면은 어느 지점에서 같은 것만 나오니까. 보여드릴 만한 게 술탄의 분노가 또 나왔네. 없어요. 팔아야겠다. 술분. 소모 없는 대신 술분을 주네. 단장. 아 쥐니대. 쥐니대도 많고 알미라성 먹어줬고요. 많이 뺏었는데 아우즈백 외화성, 갸리프성, 자메이드성. 아 저기 먹었네. 아 멀어서 못 지키는데? 갑니다. 얘네는 사다리나 공성탑이나 비슷한 시간에 먹어요. 이상한 게 모드가 이상해. 우리 안 이러는데. 아 지키러 온 거야? 아 왜 나 갈 때마다 없어? 데레마성, 데렛, 데레마성, 토이암. 이암이가 있으니까 먹어줄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음식 사서. 아 이암이 들어있으면은 먹겠습니다. 아 네 솔직히 이거 팔고 싶지 않거든요? 이거 안 팔고 아, 멸망시킬게요 술탄. 예. 거절합니다. 명예 떨어지더라도 관계 악화되고. 근데 명예가 47이기 때문에 47번은 이 짓을 할 수 있어요. 아 암살기도. 아 슬슬 암살자가 나오는 단계에 왔기 때문에 반갑지가 않네요. 돈도 이제 넉넉하고.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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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어야 아야 잠깐만 잠깐만. 어 타임 좋아. 164. 뭐 안 끝났어? 아 누구 숨어 있구만. 항상 이래. 아 저기 계시네. 저거 저거 저분 저거 저거 원거리전 한판 하자 이거지. 그치 할 수 있지. 그치 고대 할버드. 술탄의 분노 팔아주고 싶은데 살 게 없네. 여기까지? 아, 빵 하나 더. 이렇게 방어구 무기 방어구. 야, 뭐 좀 줘봐. 아 뭐 이거 처분이 안 되잖아 너무 비싸서. 아 참. 데레마성. 어 포기했어? 어 캐리지트가? 제법이야. 특별히 합격점을 내리도록 하지. 어 이분들 여기 계셨네. 아 참 뭐야. 아 필요 없어. 니들이 먹어. 뭘 자꾸 줄라 그래. 필요 없다는데. 토 이암 아이암 이암. 잘 됐네요. 먹어주죠. 닭포로로 데려가서 나라를 없애버리겠어. 영주가 없으면은 살아갈 수 없는 법. 우리나라도 지금 술탄과 1대1 전쟁이 아니라 캐리지트까지 하면 우리가 유리하죠. 그런데 땅을 먹지 않아요. 분배만 하고 있고. 이러니까 이 게임이 안 끝나지. 다 전부 AI 탓이에요. 내가 총사령관을 해서 내가 왕을 해서 나라 다 분배하고 했으면 금방 했을 텐데. 안녕하세요. 내가 왕이 돼서 나라 분배하고 병력 이동시키고 하나씩 먹고 정비하고 굳히기 들어갔으면은 이미 어제 엔딩을 봤을 텐데. 어제 재패를 했을 텐데. 이게 다 여왕님 때문입니다. 우리 여왕님이 멍청하네요. 어어 어디 발가락. 68명이지만 먹을 수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 간다 누암. 예이 누암. 이건 뭐지? 아, 야, 양성검이지? 왜 이렇게 낯설어?
되게 낯설지? 양초범이? 되게 낯설지? 할보드랑 저 검이랑 다 팔 거예요, 이제. 다 팔고. 거슬리니까 팔고. 방패도 껴주고 다 이거 해야 되는데. 방패를 낄 수가 없어요. 이게 병행 무기다 보니까 끼면 너무 귀찮아요. 코브를 바꿔주는데. 귀찮아서 못 끼겠네요. 들어가죠. 와, 근데 진짜 오늘 게임 다양하게 했다. 뭐지? 아, 아울라스도 했고, 디지몬도 했고, 많이 했네요. 마블까지 하고 있고. 유튜브 올릴 거 많네. 항상 스카이림이랑 저번주에 스카이림 마블만 계속해서 약간 찔렸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하나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것만, 같은 것만 해서. 종합게임을 화수를 늘려야 돼요. 아, 1000개까지는 달리고 싶은데. 아, 종합적인 게임이 1000개는 있어줘야지 남들이 내 유튜브 들어왔을 때 볼거리를 느끼는데. 너무 가뭄 들었어 유튜브가. 마블 스카이림급 게임을 하나 찾아서. 어, 이거 뭔데 들어올라 그러냐? 무슨 깡따구냐? 일단 79부터 그래. 아, 프린! 프린이라니, 이런 귀여운 이름을 봤나? 푸프린 아냐? 푸프린. 갑시다. 프린씨. 날씨가 더워서 음식을 해먹을 수가 없네. 나가서 먹고 와야 되나? 오늘 나가서 먹어야겠다.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야지. 아이고, 허리가 아프겠다. 이리와. 이거 그냥 이거. 아, 여기 약해. 근데 이 정도는, 오야, 여기 그 소바가 있으니까 낄 필요가 없네. 참 대단해요. 나 이말 탈래. 방해하지 마! 비켜! 아!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아, 그러고 보니 저 아이스크림 샀는데, 홈쇼핑을 샀는데, 의외로 드라이아이스에 와서 깡깡, 드라이아이스에 온 건데 깡깡 얼었다 그랬잖아요. 아이스크림이 되게 잘 얼어있다고 감탄을 날렸었는데, 아, 그거 처음 먹었을 때 이후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다 녹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는데, 냉장고 멀쩡한데 아이스크림 다 녹아요. 얘네가 드라이 아이스 맛을 한번 봤더니 정신 못 차리는지. 점점 녹아요, 맨날. 여러분들도 홈쇼핑 구매할 때 조심하세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일 다닐 때는 항상 밖에 있어서. 어, 잠깐만요. 우리 집 댕댕이 선풍기 배터리 다 돼서 켜주고 왔습니다. 걔는 위험해서 작은 걸로 켜줘야 돼서 귀찮네요. 다시 먹어야지. 어, 두 명 있네? 술타마킴 있네? 일 다닐 때는 일을 뭐 하루 종일 하니까 밖에 서비스업을, 택배를 받을 틈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일 저녁 돼서 낮에 받으면 되는데 낮에 방송을 해서 받을 수가 없네. 낮에 오지도 않아요, 시골이라고. 어, 밤에 와, 잠에 진짜 새벽에 와요. 막 새벽에 막 와서 띵동하고 보일러실 넣고 가는데 보일러실 문을 열어놓고 갑니다. 나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건 따졌는데도 그래서 짜증나네요. 팍!
빡! 나는 원래 술, 담배도 안. 자... 나는 술, 담배도 안 하고, 딱히 뭐,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뭐, 스팀 게임 세일할 때 사는 정도기 때문에, 소비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만약 유튜브 광고 수익으로, 입에 풀칠 할 정도만 벌 수 있으면은, 맨날 게임만 해야지, 집에서. 방송할 때 방송에서 게임하고, 방송 끝나면 집에서 또 따로 게임하고, 맨날 게임만 하고 살아야지. 그러면은, 만약 유튜브로 벌어서 먹고 산다, 그러면 나 이제 온라인 게임 해야죠. 온라인 게임에서, 노가다 하고, 아우, 어찌됐건, 힐링 받는 게임하고, 방송에선 하드한 게임하고, 완급하고. 아, 근데,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네. 내가, 제가 해보니까, 제가 방송으로 솔직히 먹고 살 것 같지 않거든요, 전혀. 솔직히 말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제가 정확히 공개를 하죠, 제 수익을. 제가 정확히 공개할게요. 제 유튜브를 한 5개월 했어요. 5개월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정확히 언제 했는진 기억이 안 나는데, 제 정확히 수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수익, 추정 수익이 23.46달러예요. 23.46달러인데 이게 얼마냐? 잠깐만요. 23달러로 그냥 보자. 3달러. 25,700원이 안 되네요. 25,700원 정도 되겠죠. 아, 반년 동안 일하면은 25,000원. 못 먹고 살아요. 내가 밖에서 일을 안 하면은 굶어 뒤집니다. 아, 이거 조회수 하나당 1원 번다는 거 개뻥입니다. 아, 참, 이거 당황스럽네. 나 조회수가 지금 53,000개인데 조회수 하나당 1원이면 53,000원 벌어야지. 53,000원 벌면은 스팀 게임 더 살라 그랬는데, 이거 심지어 이거 100달러 아니면은 환전도 안 시켜줘요. 내 컴퓨터, 내 수익을 컴퓨터 숫자로만 봤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100달러 언제 찍어? 5개월 걸렸는데 20달러 찍는데 너무하잖아. 오, 2년 안에 받을 수 있을까? 12만원? 아, 그래, 난 정기값이라도 나와야지. 정기값도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아휴, 언젠가는 나오겠지. 언젠 나오겠죠. 구독자 수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진짜 저는 딱 그 생각을 했어요. 방송을 이거 하면서, 야, 이거 나는 진짜 많이 버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냥 내가 어디서 알바하는 정도만 수익 나왔으면 좋겠다. 어차피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는 방송하는 게 노는 거니까, 힐링 받는 거니까, 아, 많이는 안 바라고 그냥 최소한의 수익만 나와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딱 생각하고 있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솔직히 결혼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아, 개한테 들어가는 돈이 저보다 더 많이 들어가서 그게 걱정이긴 한데. 진짜 개새끼는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아니, 내 한 달 식비보다 얘 일주일씩 간식값이 더 드는 것 같아. 미친놈이 간식을 안 비벼주면은 밥을 안 먹어요. 늙어서 안 먹으면 죽거든요? 안 먹일 수도 없고. 걔가 한 두세 살 되는 애기였으면은, 야, 이거 사료 먹어야 돼 하면서 가르쳐서 좀 사료 먹였을 텐데, 이제 늙어가지고 골골대는데 이거 씨, 맨날 그것도 그냥 간식 주거나 같은 거 계속 주면 안 먹어요. 맨날 새로운 걸 제공해야 돼요. 거의 뭐 주방장. 그래도 요즘 닭가슴살 먹고 똥도 잘 싸고 참 예쁩니다. 어, 얘네 갑자기 확 죽었죠? 아, 성 두 개면은 이거 그냥 뺏기죠? 잠깐만, 너 이 얘네 순찰 때 이거 뭐지? 얘네 뭐 하는 걸 못 봤어. 아, 아, 아,
뼈를 묻어야지. 묻을 것이다. 아, 묻을 것이다. 묻을 것이다. 맨날 방송할 때 깨갱대고 말이야. 잠깐만요. 아휴. 아, 댕댕이가 깨갱돼서 간 거예요. 얘가 원래 침대를 썼거든요. 그 있잖아요, 병원 침대 같은 거좀 낮은 거 있어요. 그거를 걔 전용 침대로 썼는데 얘가 늙어서 거기를 못 뛰어 올라가니까, 뛰어 올라갈 수는 있는데 가끔 그러면은 다리가 다치니까. 이걸 사줬어요. 그 있잖아요, 접이식으로 쇼 방석인지 누워서 쓰는 좀긴거 있잖아요, 긴 쿠션 같은 거이 정도 사이즈에 직사각형으로 긴거, 그게 접히는 거, 그걸 사줬는데 얘가 그 접히는 사이 가죽 사이에다가 지금 설사를 해놔가지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고생 좀 했습니다. 아유, 아니 왜 저래 저 또. 아, 잠깐만요. 그래, 그만해. 갑니다. 잠깐만요. 이거 지금 들어온 데가 없죠? 캐리스타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격이 안 들어올 거예요. 제가 영주 다 먹었고, 슬슬 병사 차고 있고, 이제 하나씩 먹어 나가면 땅이 없어질 겁니다. 제이미치부터 입델라스까지 먹을게요, 두 개.